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일간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 내년 2022년도 이민년에는 어떨 것인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2022년 이민년에 어떨 것인가를 한번 보자. 지금 올해 신축년입니다. 신축년. 올해 신축년의 해는 어땠나? 일단 일간을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신축년이 굉장히 좀 매웠다. 말 그대로 좀 맵다. 힘들었다. 어느 부분에서 멘탈, 정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 전체를 놓고 봐야지만, 그러나 을목 자체가 신축년에는 거의 십중팔구 많은 사람들이, 을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소갈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리고 약간 은둔 생활, 그러니까 뭐냐면 좀 동굴 속 같은 그런 어두운 속에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제 을목이 이 신축년이 지나고 이민년으로 들어옵니다. 내년 이민년에는 과연 이제 어떤 건가? 참 힘들고 어려우는데 내년 이민년에는 어떤 건가? 주변에 만약에 일간 을목을 갖고 태어난 식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냐, 일간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특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을목은 우리가 생목이라고 합니다. 생목. 생목은 뭘 원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은 자라니까, 생목은 자라니까 태양을 원한다는 것이 태양. 병화를 원하는 것이고, 적당한 개수가 주어졌을 때는 금상첨화다 이게 보겠죠. 그런데 병화는 어디에 떠 있냐면 천간에 있어줘야 되고, 개수는 지지에 있어야 한다. 그게 가장 상급이다. 최고 좋다 이걸 이야기죠. 왜? 천간에 개수가 있으면 병화를 잡으니까, 병화를 잡으니까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태양빛이 있고 화초가 있는데, 태양빛이 있고 밑에 적당한 개수, 수분이 있는 땅이라면 축과 일치인 이런 수분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을목이라면 얘는 완전히 최고 좋은 꽃을 피울 수 있죠. 염양 여화. 아주 예를 들면 화려하게 농염하게 꽃을 피울 수 있다. 염양 여화를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을목은 사주를 볼 때 탁 병화가 있느냐, 개수의 유무를 봐주라. 그 상태에서 그것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 사람이 상격이냐 아니면 중격이냐 합격이냐 아니면 실현기인가 아니면 지금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기인가, 그걸 참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을목이 이민년에 들어왔다. 내년 이민년. 자, 그럼 임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십성로에서 정인,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사주 엉터리입니다. 이런 거 정인이 어떻고 편인이 어떻고 이건 그냥 하수들 이야기하는 소리입니다. 자,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수를 만났다. 일단 물 기운이에요. 물인데 이 물량이 많냐 작냐를 봐야겠죠. 이 민이라는 것은 이 물량이 큰 물량은 아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적당한 물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임자라고 나오면 이거는 엄청난 큰 물이겠죠. 이민이란 자체는 임은 적당한 물의 기운 자체를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걸 고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을목이 임수를 만나게 된 것을, 이것을 출자를 씁니다. 날 출자. 나간다는 걸 이야기죠. 출수. 물이 나간다. 물 위로 나간다. 뭐가? 부용. 연꽃이 출수, 부용. 물 밖으로 나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연꽃이 물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화려하게 연꽃이 피고 있는 것이 을목이 임수를 만나면 출수 부용이라 해가지고 격이 좋아진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신금은
을목이 신금은 얘는 가위를 만나고 톱을 만난다는 거죠. 가위, 톱. 톱을 만나서 을목의 배이니까 힘들고 어렵고 신경성 스트레스 고민이 많았는데 갑자기 출수부용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형체가 연꽃이 물 밖으로 나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뭐냐? 뭔가 여기에서는 문서를 잡고 뭔가 활동성을 발휘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일간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내년 이민년에 뭔가 문서를 잡고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고서에서는 출수부용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임수에 대한 기운 자체는 참으로 좋은데 얘가 일간이 을목을 갖고 있는데 사주 구성상 병화를 갖고 있다, 무토를 갖고 있다 할 때 임수가 들어오면, 내년에 임수가 들어오면 이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아주 좋은 현상이다. 이때는 무조건 창업을 하고 무조건 문서를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성이니까 문서를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활발하게 운세 흐름을 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그 병화나 무토 같고 임수를 잘 조종해주는 무토가 없거나 아니면 병화가 힘이 약할 때는, 그럴 때는 어떤 거냐, 어떤 일을 추진을 해도 수익과 성공률에서 조금 그 급이 작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참고해봐라. 일단은 뭐냐,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한다. 이것이 일간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민년에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을이 인을 만나는 것은, 을이 인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갖고 들으니까, 역에 착근하고 뿌리를 가질 수 있는 기운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냐, 이 지자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축년은, 을목이 신축년에는 거의 대부분이 우울하고 혼자 있거나 조금 소외된 상태에서 소관을 했다면, 일간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민년에는 뭐냐, 사람과의 관계, 서로가 화합을 하고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활동성이 좋아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일간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민년에 일단 운세 흐름에서는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간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욱더 성공을 하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을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병화가 있다면 참 금상첨화인데,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수의 기운을 갖고 있을 때 또다시 임수가 들어올 때는 어느 시기에 이 을목 자체가 꽃을 피우냐, 병과 무토가 들어오는 그 달에, 내는 이 달에 이 사주가 풀린다 이렇게 하면 거의 틀림이, 아니 풀린다, 일이 좀 잘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라. 자,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을목은 1년 12달 병화 태양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을목. 얘는 예를 들면 갑목을 만난다. 을목이 갑목을 만나면 얘는 넝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넝쿨인데 갑목을 만나면 말 그대로 갑목, 나무를 휘어갖고 가기 때문에 튼튼해지겠죠. 얘를 휘어갖고 하니까 자기 목적을 잘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등락의갑이라고 그랬습니다. 등락의갑. 을목이 갑목을 만나는 것은, 그것은 뭐냐, 새로운 인연,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도움이 된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러나 만약에 갑자가 됐을 때는 처음에 도움이 되고 뒤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을목이 갑목을 만나면 새로운 기운,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을목에 대해서 참고할 것은 만약에 예를 들면 정화를 만나게 된다. 정화. 아니면 예를 들면 여기서 경금을 만나게 된다. 을목이 정화를 만나게 되는 것은 을목이 정화를 만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때는 화소라고 합니다. 화소. 불화가 소자는 전체를 다 태운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태운다. 태운다는 걸 얘기해요. 뭘 뭐냐 초원을 이야기해 줍니다. 초원. 화소초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소초원. 불화가 정화가 을목을 여기는 태운다. 초원을 태운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불나 가지고 온 초원을 태우듯이 온 들판을 태우는 것이 을이 정화를 만날 때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을목은 신금 다음으로 정화를 싫어하겠지. 왜? 자기를 태우니까. 그런데 얘도 어느 때를 잘 봐야 하냐면 경금이 나타났을 때 을목도 경금이 나타났을 때 정화가 있으면 그것은 좋은 현상으로 가게 됩니다. 왜? 얘가 경금이 얘 을목을 작살내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화가 얘를 녹이게 됩니다. 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얘를 녹이기 때문에 얘가 힘이 약해지니까 이런 때는 오히려 격 자체가 맑아집니다. 원래 을이 경을 만나는 것을 백호창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백호창광. 흰 호랑이가 밑에서 날뛰는 것을 백호창광이라고 그러는데 밑을 창자입니다. 밑을 창. 밑을 광자를 이야기합니다. 밑을 광자. 백호창광. 얘가 예를 들면 을이 경금을 만나면은 뭐냐면 이 경금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신금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경금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을목 자체는 경금 하나가 있는 걸 여자에게서는 누구를 이야기해 주냐면은 남편을 이야기하고 남자에게는 자식을 이야기합니다. 을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조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이 많거나 수가 많은 사람들 사주에서 금과 수가 많은 상태에서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남자다는 자식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큰 미련을 갖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 아이를 낳으려고 한 그런 것 아이를 잘 키우거나 아이에 대한 희망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자라면 남편이겠죠. 그럼 뭐냐 을이 금과 수가 많은 사람은 결혼과 관련된 부분에서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왜 그냐면 얘가 을목이 느끼는 경금은 무서운 호랑이 같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니까 결혼이 남자를 만나는 것이 호랑이 같을 것이요. 아, 자식을 낳는 것이 남자는 호랑이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별로 흥미를 느끼질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나 만약에 화기가 많이 이렇게 화기가 어우러져 있을 때는 병화나 정화가 어우러져 있을 때는 이때는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소멸되고 자식과 배우자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참고해 보시라. 다시 이야기하면 을목 자체는 근본적으로 금과 수가 사주에서 많이 있다면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주팔자다면 근본적으로 여자는 남편, 남자는 자식에 대한 아픔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픔이 아니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을목 자체는 경금만 있을 때는 반드시 정화나 아니면 병화가 얘가 이 안에서 얘를 핸들링 해주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별로 좋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을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민년에 을목이 이민년에 어떤 현상을 갖고 있냐. 일단 얘가 그러면 이민년이란 자체의 운세 어떤 문서를 갖고 하고자 한다면 얘 을목이 뭘 원하느냐면 그래도 햇빛을 원하니까 상반기가 좋냐 하반기가 좋냐 이걸 볼 수 있겠죠. 내년 1월에서 7월달까지 하고 7월에서 12월달 사이에 그러면 을목 자체가 상반기 하반기에 어느 시기에 좋냐면 당연히 그것은 상반기다 이렇게 보겠죠.
왜 상반기입니까? 그러면은 하반기는 금과 수가 들어오는 것이요, 상반기는 목과 화가 들어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인 자체가 인,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묘진 봄에 들어왔을 때 을목 자체가 이민년이면 얘는 기본적으로 수의 기운 자체를 갖고 뭔가 창업과 좋은 기운을 갖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꽃을 피우려면 뭐냐? 을목은 봄에 꽃이 핀다는 것이죠. 가을에 꽃 피는 것은 향기가 없어요. 봄에 꽃을 피는데, 그래서 1월과 진월 자체에서 일단 기본은 깔고 들어간다.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리고 사오미라면 사자는 최고의 황금기고 오와비, 특히 오와비 여기는 얘보다 급이 떨어지지만 사오에 관계된 것은 을목이 내년 4,5월에는 어떤 현상이냐? 일단 재수가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유술 가을로 가고 겨울로 가면 뭐냐? 을목은 어쨌든 평화를 좋아하는데 임 자체가 천간에서 떠오르니까 뭐가 있냐? 얘를 좀 조절해주는 평화가 떠줘야 하니까 화기운 자체가 따뜻한 기운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겨울보다는 봄과 여름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을사, 병호, 정미,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7월달 이 양력으로 이 달이 내년에서는 상중상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을목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년 5월, 6월, 7월이 가장 이상적으로 그 중에서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때 최고치고 빠지는 것이고, 그 이유는 오히려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일간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이 그렇다 이걸 설명할 수 있고, 특히 이름을 지을 때 이것 잘 참고해 보시라 이것은. 일간 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장명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금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금 자체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걸 쇠곡종자를 이야기합니다. 쇠곡종자, 쇠금변에다 무거울 종자죠. 쇠곡종자 원래 이 글자를 쓴과 동시에 남자는 원래 이공계열을 이야기합니다. 이공계열, 이공계열이고 이 종자를 쓴과 동시에 고향을 등재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고향과는 인연이 없다. 고향을 벗어나라. 출세하든 뭐하든 고향을 벗어나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장명에서 을목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쇠국종자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계 쪽이나 손재주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어떤 부분에서 힘드냐면 정신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듭니다. 마음고생이 있다는 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해봐라 이거죠. 함부로 을목에게는 이런 금을 주지 말아라. 이런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 현자를 갖고 있는 사람, 목돌 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냐? 이것 또한 뭐냐? 별로 좋지 않다. 특히 화기가 많이 있는 경우다면 상관이 없으나, 가을과 겨울 춥고 냉한 상태에서 이 을간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돌 현자를 쓰게 된다면 뭐냐? 일단 굉장히 신경, 우울, 그리고 뭐냐, 활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것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걸 좋지. 여성에게 있어서 구소록자를 쓰는 사람이 있다. 일간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소록자를 쓰고 있다면 이것 또한 뭐냐, 마음고생 많이 한다. 스스로 집안에서 헤딩하고, 스스로 헤딩하고 자기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줘. 남편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니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간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에 관계된 글자를 쓰지 말라. 화기가 많이 있고 여름철 화기가 절대적으로 많을 때는 그때는 당연히 쓸 수 있으나, 봄과 가을과 겨울에 태어났다면 특히 이 부분을 오히려 안 쓰는 것이 상책이다. 왜? 쓸 때 그만큼 이 이름은 을목에게서는 시련과 스트레스와 아픔을 주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옥돌 현자는 앞에 임금왕이 있지. 얘는 부수록변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현자는 거물 현자입니다. 오행상 수에 해당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글자를 을목에게 있는 사람에게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간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올 11월부터 올 양력 다음 달 11월부터 문서와 새로운 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들어올 것이다. 근데 꽃을 피우려고 하는 형상이 주어질 것이다.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와 하반기 중 언제가 중요하냐? 상반기가 좋다. 그러니까 뭔가 치고 빠지지만 상반기 취업 아니면 취업이나 아니면 승진이나 아니면 어떤 도전을 하게 된다면 상반기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오히려 몰빵하는 것이 좋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을목은 원래 예민하다, 예리하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을목 자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하튼 내년 한 해에 대해서는 만큼은 오히려 상반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그때 치고 가는 것. 올 11월부터 내년에 상반기에 어떤 일들을 치고 나가서 그것을 성공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